네, 오늘 컨텐츠를 지금 할 건데 이거를 지금 왜 하냐면 제가 지금 컴퓨터 견적, 방송 세팅, 컨설팅 등등 해주는 옛날 이제 초창기 때 재원님 이런 거 해줄 때는 제가 견적 맞추는 거까지 그때 영상으로 해가지고 했었는데 그 이후는 솔직히 뭐 영상을 따로 찍는 게 아니고 개인적으로 연락 오면 바로 그냥 카톡이나 전화 이런 걸로 연락을 해가지고 그 견적을 다 짜드립니다. 견적을 짜서 그거를 그분이 다 구매를 하시면 제가 가서 촬영 혹은 원격으로 세팅. 원격으로 세팅할 때는 영상을 안 찍어요. 근데 지금 원격으로 세팅해준 분들도 굉장히 많고 가는 분들도 그 전에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영상에서 한 번도 알려드린 적이 없어요. 컴퓨터 견적 같은 경우도 영상 내에서도 말을 안 하고 보통 그 영상 설명에다가만 이런 식으로 적어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이 컴퓨터를 왜 샀고 뭐 때문에 이렇게 맞췄고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여러분들이 전혀 알 수가 없으니까 제가 이제 따로 영상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분들하고는 상관없이 그분들 하고의 뭐 대화 내용 이런 걸 공개할 것도 아니고요. 그냥 제가 간단하게 요약해서 그분이 대충 뭘 했고 뭘 원하고 이런 것들 해가지고 영상을 지금 만들어 드릴 겁니다. 아, 인사를 안 했네.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눈쟁이입니다. 군인이 돼버린 눈쟁이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바따로 나리 짱님 견적 맞춘 거를 어떤 식으로 맞췄는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안 갔어요. 촬영 세팅하러도 안 갔어요. 그리고 중간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분이 사는 뭐 장비가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하지만 큰 틀은 이 안에 있을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분한테 이렇게 사라고 넘겨드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왜 그렇게 맞췄는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분은 원격 세팅이 아니고 가서 세팅을 해서 추후에 세팅하는 영상이 올라올 예정입니다. 아 그리고 추후에 제가 그 원격 세팅을 했던 분들 중에서 제가 영상으로 만들만한 정보가 남아있는 분들은 제가 좀 그 견적 어떻게 맞췄는지 영상을 조금 만들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나리짱님 나리짱님 제가 헷갈리네. 근데 닉네임은 나리님이던데 나리짱님은 왜 붙은 거지? 아무튼 이분은 코스프레 하시는 분이시고 유명하신 분이세요. 일단은 사용하시는 장비는 대충 요 정도. 8700에다가 32기가 메모리, 1060 3기가, SSD 500기가 있고 2테라 하드에 등등 뭐 그런 거에 G102 마우스 쓰고 모니터는 2대, 타블렛 쓰고 캠은 DSLR로 이미 세팅이 돼 있는 상태고 마이크는 USB 마이크,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야마하 H06을 쓰시는데 이건 예전에 투컴 세팅할 때 썼던 거고 지금은 사용을 안 하시는 장비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USB 마이크를 쓰기 때문에 5인펠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없는 거라고 봐야죠. 여튼 그래서 이분이 견적에 맞출 돈은 최대 300만원이고 이 돈 쓰는 거 성향도 있습니다. 맞추시는 분마다 성향이 있어요. 나 이거 이 돈을 꽉 채워도 딱히 상관없다. 그냥 이왕 맞추는 거 최고로 그냥 이 돈 최대한 꽉꽉 눌러가지고 맞췄으면 좋겠다 라는 분이 있고 아낄 수 있으면 굳이 그까지 안 가더라도 난 아꼈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그냥 아끼면 좋겠다 해서 가지고 견적을 좀 맞춰봤어요. 필요한 거 원컴 방송을 하시는데 고사양 게임을 지금 할 수가 없다고 하셨어요. 뭐 사양 보시면 알겠지만 87K에다가 1060 3기가 가면 못해요. 그냥 일반적인 게임 방송만 하시면은 그래픽 옵션을 최하로 낮추고 하면은 어찌저찌 가능은 하실 텐데 DSLR 세팅을 쓰시는 거면은 아마 유캠이나 퍼펙트캠 같은 보정 프로그램도 쓸 거고 그러면 6호 12스레드 제품으로는 방송까지 하면서 보정 프로그램 쓰고 고사양 게임 돌리기가 힘들거든요. 왜냐면 요즘 게임 같은 경우는 온라인 게임도 막 6호 8호 사용하는 게임들도 있기 때문에 여튼 고사양 게임을 하고 싶다. 로스트아크를 지금은 현재는 가장 메인으로 하고 있고 그 전에 뭐 사펑도 있었고 13일간의 금요일 포레스트 등등을 했었는데 그때 못했었다 사양이 구려서. 그리고 마이크도 그냥 바꾸는 김에 바꾸고 싶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성향 키보드가 잘 고장나신대요. 굳이 비싼 거 필요 없다고 하셨고 하드 같은 경우는 외장 하드를 따로 사서 지금 사용하는 컴퓨터에서 용량이 부족했던 적은 없었대요. 지금 SSD 500기가 하드 2테라를 쓰셨었는데도 딱히 부족한 점이 없다고 했었고 컴퓨터 안에 녹화 영상이 없다는 건 하드디스크를 애초에 녹화 용도로는 안 쓴다는 소리죠. 여튼 이거를 보고 저는 이제 SSD로만 세팅을 하기로 생각을 했고 키보드 잘 고장난다길래 그냥 있던 거 처음에 맞춰드린다고 했다가 아 그냥 쓰시는 거 쓰신다고 하길래 키보드는 새로 안 사시는 방향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컴퓨터를 너무 모르는 컴맹이라서 투컴으로 다시 넘어갈 생각은 없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번 투컴을 써본 적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굉장히 크게 되었대요. 그래서 제가 컴퓨터부터 일단 견적을 맞췄습니다. 컴퓨터 견적 같은 경우는 247만원
이렇게 나왔어요. 300만 원을 꽉 채우면 안 됩니다. 왜냐면 오디오 장비까지 바꾸려고 하셨기 때문에, 마이크 바꾸려고 하면 오디오 장비를 싹 갈아치워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250 안쪽에서 세팅을 하려고 했어요. 일단은 원컴 방송을 하기 때문에 코어 스레드가 많은 CPU를 기준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가성비를 땡기는 거기 때문에 라이젠을 뺐습니다. 라이젠 3세대까지는 가성비였지만 여러분 지금은 인텔이 가성비예요. 그 1900F가 지금 46만원에 지금 메인보드가 137,000원이죠 그럼 둘 다 합해서 얼마에 50? 대충 60만원 정도의 지금 10코 20스레드의 CPU를 얻었죠. 근데 만일에 이걸 라이젠으로 맞춘다고 치면은 5800X 벌크 멀티팩으로 이걸로 맞췄을 때 쿨러미 포함된 뭐 벌크라고 봐야죠. 여기다가 메인보드 B450 그냥 박격포를 쓴다 하더라도 66만원이 넘어가요. 그러니까 60만원이 넘어가죠. 근데 실제로 8코 16스레드 CPU는 게임하다 보면은 방송용으로 원컴 방송을 썼을 때 부족한 경우가 요즘에는 이제 8코 16스레드를 막 끌어 쓰는 게임들도 생겼기 때문에 힘들어요. 그래서 방송 리소스까지 생각을 한다면 코어가 최대한 많을수록 좋기 때문에 아예 전 라이젠 방송용으로 하면 5900X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근데 300만원 안짝의 견적 250안 짝 이렇게 컴퓨터로 맞추기 위해서는 5900X는 불가능하고 글카를 높은 등급을 내려야 되죠. 거기다가 애초에 재고도 없어요. 그래서 포기를 했습니다. B550을 맞춘다고 치면은 최소 50% 플러스. 아까 전에 걔 가격이 비슷해지는 거죠. 근데 지금 1900을 보시면은 지금 굉장히 가성비예요. 굉장히. 아무튼 1900F에 B460 램오버가 안 되지만 장점이 있죠. 1900을 맞추면은 지금 i7하고 i9이었나 이번 세대는 2933까지 램오버가 가능합니다. 거기서 램 타이밍을 땡길 수가 있어요. B460도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렇게 견적을 맞췄어요. 가성비죠. 그리고 메인보드를 제가 B460 토피도를 갔는데 왜 토피도를 갔을까요? 이건 박격포 가고 그냥 작게 맞춰도 되는데 왜 토피도를 갔냐면 USB 슬롯 때문이에요. 이분이 지금 사용을 하고 계신 게 키보드, 마우스, 카메라, 캡처보드, 거기 외장 하드도 쓰시고 타블렛, 그리고 C920 캠. 그러면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정면 포트까지 쓰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웬만하면 다 후면에 꽂을 수 있는 게 좋거든요. 토피도 같은 경우는 USB 포트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니까 USB-C 타입 포트가 없는 대신에 C 타입 포트 하나가 A 타입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까 말했듯이 6개를 뒤에다 꽂을 수 있는 세팅으로 사용할 수 있는 토피도를 선택을 했습니다. 가격도 더 싸고 전원부도 딱히 뭐 큰 차이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메모리 같은 경우는 32기가로 해가지고 새로 맞췄고요. 그래픽카드 같은 경우는 3070은 제가 왜 갤럭시를 추천했냐면 308090은 쿨링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발열이 너무 심하게 많이 나는 제품들이라서. 근데 3070은 발열이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요. 그래서 그 실제 벤치마크들 보셔도 알겠지만 웬만한 거 써도 발열 제어가 다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그냥 싼 거 사면 돼요. 진짜 그냥 싼 거 사면 돼요. 그래서 싼 거 중에서 그나마 무난한 갤럭시 쪽을 넣었었는데 아마 재고 없으면 뭐 이런 뭐 기빡거나 뭐 등등 아무거나 넣으면 돼요. 쿨러 같은 경우가 살짝 애매했어요. 그 제 예전 눈쟁이 예전 영상을 보시면 새로운 난로 1900K는 쿨러를 어떤 걸 써야 될까? 대충 했을 때 전력 제한을 풀고 1900K가 뭐 블렌드 했을 때 전력 소모가 뭐 등등 했는데 2-3만원대 쿨러는 좀 힘들다 뭐 이렇게 했는데 1900 같은 경우는 충분해요. 왜냐면 1900K 같은 경우는 올코어가 4.9GHz까지 올라갑니다. 최대 4.9까지 올코어가 순정으로 올라가요. 근데 1900 같은 경우는 1900F랑 얘는 4.6입니다 4.5인데 서멀 벨로시티 부스로 4.6까지 올라가는 거죠. 근데 0.3GHz 차이잖아요. 근데 이게 실제로 오토 값으로 순정으로 그냥 세팅을 했을 때 기본 전력 차이가 좀 많이 나요. 내가 보기에는 이거 올코 4.5, 4.6이면 전력 제한 풀고 해도 한 160, 170W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근데 그 정도면 솔직히 2-3만원대 쿨러로 사용은 가능해요. 충분한데 약간 생각을 좀 다르게 해본 게 뭐냐면 일단 환경을 물어봤어요. 제가 에어컨을 제대로 빵빵하게 틀 수 있는 환경이지. 근데 에어컨을 스튜디오에서 이제 방송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에어컨은 뭐 빵빵하게 튼다고 하셨고 컴퓨터 소음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하셨었어요. 그래도 이제 이 컴을 좀 오래 사용한다는 전 가정을 깔고 생각을 해봤을 때 2-3만원대 쿨러 당장 1-2년은 사용하는데 무리가 없겠지만 계속 청소 안 하고 쓰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부터 발열 때문에 빌빌거리는 순간이 올 거다. 2-3년 넘어가기 시작하면 그러면 애초에 먼지가 차더라도 문제 없을 만한 수준의 쿨러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거기다가 3070이기 때문에 좀 글카 자체에서 발열이 나오기 때문에 그 발열까지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본다면 조금 더 좋은 걸 달아주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근데 수냉 쿨러를 탈까? 짭수! 존스보 CR2000 이 정도? 한 55,000원 별 차이가 없거든요. 분명히 컴맹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혹시라도 터진다면 해결을 하는데 좀 귀찮으시지 않을까 해가지고 공랭으로 생각을 조금 살짝 돌렸다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나은 짭수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좀 충돌을 하다가 순행을 넣은 이유가 배송을 받았을 때 문제가 가장 안 생길 수 있는 거. 그래서 배송할 때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는 거는 순행 쿨러 쪽이 훨씬 더 낫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냥 순행 쿨러를 넣었습니다. 그리고 뭐 가성비 SSD야 PM981A 빼고는 없죠? 국룰이에요. NVMe 가성비는 그냥 PM981A 그냥 이거 빼고 딱히 전 추천을 안 드립니다. 파워도 살짝 고민을 했어요. 일단 지금 이 정도 시스템에 750W? 750W 정도가 약간 국룰 시스템이긴 한데 이 생각을 했죠. 나중에 글카 업그레이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살짝 해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850짜리를 넣었습니다. 가격 아끼려고 GX가 아니고 GM으로 넣었고요. 그리고 케이스 같은 경우는 색깔은 블랙 원하시는 대로 했고 사이즈 맞춰가지고 ATX 들어가는 사이즈에다가 아까 에어컨이 소음이 좀 있는 편이라고 해가지고 닥슬래시 DLX21이랑 DLM21이 기본적인 팬 소음이 살짝 있는 편이긴 하지만 에어컨 소음이 있는 수준이라고 하는 거에는 당연히 묻히기 때문에 이걸로 선택을 했습니다. 가장 무난하게. 그리고 메모리 오버클럭까지 넣었고요. 우리 OS까지 추가해서 247만원 이렇게 견적을 딱 맞췄습니다. 컴퓨터. 혹시나 이 영상을 보시고 태클을 걸고 싶다. 이거 왜 이렇게 맞췄냐. 이건 이거 하는 게 더 좋지 않았겠냐. 뭐 생각하시는 거 있으면 유튜브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 전까지 나래상님이 컴퓨터를 사지 않았다면 그걸 보고 수정해서 살 수는 있으실 테니까. 여튼. 그리고 나서 두꺼울 생각이 없다고 하셨으니까 그냥 원컴 올인인 이 두 개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모토 엔2는 지금 사면 구할 수가 없을 겁니다. 이거 3월달인가 4월달인가 아무튼 굉장히 늦게 들어올 거예요. 오디언트 에보 8을 선택을 했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거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아무튼 이거 28만원에 마이크 같은 경우는 루잇 LCD 240 프로 이거 쇼크마운드까지 포함인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럭저럭 괜찮은 마이크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콘덴서. 본인이 그걸 말씀하셨어요. 조금 멀리서 말해도 작게 들린다고 한다 막 그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그냥 콘덴서 쪽으로 간 거고요. 콘덴서 쪽에서도 선택할 수 있는 게 이렇게 있죠. 저가형 중에서도 3개 있는데 저는 보통 여기에 그냥 추천을 드립니다. LCD 240 프로 무난하기 때문에 쇼크 마운트까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뭐 케이블 같은 경우는 따로 사셨어요. 이제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사야죠. 에이블톤 라이브. 그렇습니다. 견적을 대충 이렇게 맞춘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가서 해드릴 거는 기존에 있던 자료가 혹시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그 컴퓨터에 있는 걸 좀 백업을 몇 개를 좀 시켜가지고 옮겨드릴 거고 윈도우는 당연히 깔려올 거기 때문에 나머지 이제 방송 원컴 방송에서 쓸 수 있는 세팅들 뭐 간 김에 캠이나 조명도 좀 더 볼 수도 있는 거고 있는 거 가지고 좀 더 잘 나오실 수 있게 그래서 오디오 방송 세팅 그 정도만 일단 세팅을 해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세팅하고 나서도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가서 세팅을 할 거기 때문에